안녕하십니까. 롯데마리아입니다. 2024년 6월 27일 목요일 롯데 대 기아 부산 49장 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롯데는 박세웅으로 선발 출격을 했습니다. 오늘 박세웅이 6이닝 1실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면서 시즌 6승을 달성했습니다. 오늘 박세웅은 6이닝 동안 5피 안타에 4사구 4개 탈삼진 4개를 잡았습니다. 오늘 박세웅은 6이닝 1실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지만 컨디션은 그래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구속은 정상적으로 뭐147 최고속 나오면서 뭐145뭐 이제 이 정도 어쨌든 정상 구속이 나왔는데 제구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1, 2회는 3자 범퇴로 뭐 갔는데 3회부터는 메이닝 주자를 내보내면서 힘든 경기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어렵게 이닝을 끌어갔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 실력보다는 오늘 운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 이야기하거든요. 실력도 아니 운도 실력이다 하는데 근데 자주 위기 상황을 맞이하는 거는요 실력이다 운도 실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오늘 또 이대영이가 망언을 했는데 또 박성희가 호투를 했다고 실점을 안 하면 뭐 그냥 1실점하고 이러면 호투 참 사사구를 4개나 줬는데 호투다 참 나는 개인적으로 저 아들 이야기하는 거는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렇게 던지는데 호투를 한다 아 정말 진짜 한심합니다. 안심해. 하여튼 뭐 어찌됐든 박세웅이 그래도 오늘 시즌 6승 달성해서 뭐 축하드리고 하여튼 뭐 다음 등판에는 좀 박세웅이 좀 아, 좀 올라와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어찌됐든 하여튼 뭐 다음 등판에는 좀 잘 던져가지고 아 오늘은 박세웅 잘 던졌습니다. 이 말이 제가 경기 분석 할 수 있게 다음 등판에 박세웅 잘 던져주가지고 시즌 7승 달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박세웅 던진다고 고생했습니다. 오늘도 롯데가 11-2 대승을 거뒀습니다. 오늘도 뭐 0-1로 뒤지고 있는 0-1로 뒤지고 있었거든요. 뒤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4회 말에 뭐 무사 1, 2루에 뭐 선성빈한테 희생번들이 시켰는데 그게 이제 포스 파울플라이 아웃으로 물러났는데 그거 말고는 어찌됐든 오늘 계속 뭐 그냥 강공으로 갔습니다. 뭐 어찌됐든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경기 운영을 하면 아무나 감독은 다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찌됐든 이게 이제 뭐 제가 제 주변에서도 그럽니다. 요즘에 롯데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이런 공을 다 또 감독으로한테도 돌린다. 어찌됐든 뭐 타격 폭발하면 감독 어찌됐든 그거는 어찌됐든 감독의 영향도 좀 있겠지만 어찌됐든 감독은 그런 식으로 경기 운영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오늘 뭐 투수 같은 경우는 또 박세웅이가 6위 던지고 내려갔는데 뭐 이민석이가 올라왔거든 올라왔는데 뭐 1이닝 정도는 뭐 테스트 차원에서 뭐 어쨌든 뭐 컨디션 차원에서 한번 던지게 할 수는 있는데 굳이 2이닝을 던진다 봐 이민석이가 그렇게 던질 이유는 없거든요. 그냥 1이닝 던지게 해가지고 뭐 몸 컨디션을 지켜 뭐 보고 내려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또 올려야 되는데 굳이 2이닝을 던지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뭐 납득이 안 갑니다. 어찌됐든 이럴 때 조금 떨어지는 투수들을 던지게 해가지고 그 투수들도 어찌됐든 컨디션 조절도 해봐야 될 겁니다. 어찌됐든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안 갔습니다. 하여튼 뭐 김태형 감독 같은 경우는 뭐 눈에 말씀드리지만 그냥 닥치고 공격입니다. 그냥 닥치고 공격입니다. 그렇게 하면 뭐 닥치고 공격은요 그만큼 선수 타자들이 잘해줄 때 하는 겁니다. 예전에 로스트 있을 때 타자들 막강했잖아요. 뭐 그럴 때 하는 건데 어찌됐든 뭐 롯데가 지금 뭐 이기는 경기가 보통 보면 롯데 이기는 경기가 대량 득점에서 이기는 경기 아닙니까? 롯데가 박빙으로 이기는 경기는 그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김원중이도 세이브 올릴 확률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뭐 점수가 많이 나는데 나올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다가 뭐 많이 못 나가지고 또 컨디션 차원에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매번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롯데가 이길 때 어떻게 이기는지. 그냥 대량 득점입니다. 그냥 막 작전 없이 타자 맡겨 가지고 어찌됐든 타격을 뭐 야구 아시는 분들은 아잖아요. 믿을 게 못 되는 거는 타격이라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참 감독이 자기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뭐 이거 이야기하면 또 그럴 겁니다. 저 새끼는 이겨도 또 지랄병이고 저도 지랄병이네. 이래 이야기할 건데 이기든 지든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뭐 저 어딥니까? 저 해설하는 아들 아닙니다. 그 아들은요. 잘할 때는 잘못된 부분 이야기 안 하거든요. 언제 이야기하냐? 이제 성적 떨어지고 할 때 이제 그때 지적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 개새끼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부분은 잘하더라도 지적을 해줘야죠. 잘할 때는 잘못된 부분 지적 안 하다가요. 이제 성적이 떨어지고 못할 때 하락세로 내려가면 그 부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도라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하여튼 뭐 오늘 롯데가 비아한테 11-2로 대승을 거두면서 주중 3연전은 2승 1무로 위닝 시리즈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롯데가 내일부터는 주말 3연전 롯데하고 하나하고 부산 49장에서 하는데 내일 롯데는 윌커슨이 나오고 저 하나는 바리스인가 뭐 용병 새로 왔는 것 같더라고요. 바리스가 오는데 한번 내일 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 분석에 매일 이야기하는 윤학기 선수 등번호 19번 임수혁 선수 등번호 10번 꼭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학기를 하면요 배가 안 뜹니다. 롯데 팬이라면요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윤학기를 딱 세 글자만 들으면요 아 배가 안 투 기록한 대 정말 잘하는 투수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 윤학길 요즘은 보면 윤학길에 대해서 알기는 조금 알지만 윤학길이 어떻게 성격을 이런 걸 잘 모를 겁니다.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매스컴에서도 안 해주는데 구단 자체에서도 이렇게 홀대를 하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임수혁 선수 같은 경우는 경기하다가 쓰러져가지고 10년을 내사 상태로 누워있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런 선수 예우 안 해주면요 어떤 선수 예우입니까? 제가 구단주면요 벌써 최동호 동상 옆에 임수혁 선수 동상 세워줬습니다. 추모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선수를 의료체계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발전했잖아요. 임수혁 선수 때문에 임수혁 선수가 쓰러지는 바람에 의료체계 지금 만약에 임수혁 선수가 지금 임수혁 선수 같은 사람이 지금 임수혁 선수가 만약에 지금 쓰러졌다 이러면 살아났습니다. 지금 경기하고 있어요. 그때는 의료체계가 열악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임수혁 선수 쓰러지고 나서 얼마나 의료체계가 보완이 많이 됐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결번을 예우를 해달라는 겁니다. 연구결번을 예우 차원에서 해달라는 겁니다. 하여튼 뭐 이 두 선수 좀 롯데 구단에서 빠른 시일 내에 두 선수 연구결번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롯데 대 기아 부산 49장 경기 롯데가 기아한테 오늘도 11-2로 역전승을 거뒀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